스톱인데요. 굉장히 한산합니다, 지금. 레인들이 지금 주위 레인들이 네, 텅텅 비었어요. 평상시에서는 여기가 꽉 차는데 지금 승용차 레인도 그렇고 거의 사람이 안 다닙니다. 네, 물론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쪽은 이제 승용차 라인인데도 거의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담배값은 말보루가 7.36달러네요 US달러로.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가 다리가 있고 아마 저쪽에 가면 강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요일 아침에 지금 한산한 이제 트럭스탑의 모습입니다. 가끔 차가 한두 대씩 들어오긴 하는데요.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아직 출발하지 않는 우리의 동료 트럭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볼 수 있네요, 강이. 펜실베니아 서스퀘헤나. 아, 이거 발음 정말 어려워요. 몇 번 잊어먹었습니다. 이게 강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스퀘헤나 강이라 그래요. 펜실베니아 이 미 동부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오, 뭐 여지없이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아, 한번 강가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600km만 가면 되는데 뭐 내일 아침에까지니까 여기서 충분히 좀 놀다가 하겠습니다. 와, 역시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불어났어요. 지금 이쪽에서 산에서 눈이 아마 녹아가지고 지금 강물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봄 되면은 이런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도 막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래요. 여기 이제 제가 저 다리를 지나오면서 와, 이 강 이름이 뭘까 그랬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탁하죠. 이게 지금 그 산에 높은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내려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항상 배가
바다가 있으면은, 아, 강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 뭐 요트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트를 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인지 뭔지, 저쪽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네요. 자, 이렇게. 여기야, 낚시하는 건가 봐요. 서스케헤나, 아름다운 서스케헤나 강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좁지, 저쪽에 가면 엄청 넓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넓어요. 펜실베니아에는 서스케헤나 강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가다 보면 요즘에 총 맞습니다. 아침인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 저쪽에 가면은 또 저쪽에 좀 더 넓은 강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가. 차들이 엄청 달려서 일단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건널목이 없어요, 여기는. 달려가야겠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술집인가 봐요. 보드라이트가 있다고 리버 타본이라고 해놨네요. 아주 그 올드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거 펜실베니아 역시 오래된 듯한 그 건물들.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역시 여기 멋진 공원이 있습니다. 역시 강가에는 공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두질 않죠. 이건 또 뭐야, 이 강은. 또 이쪽에서 오는 강은 또 다른 강인가 봐요. 주니타 리버라고, 주니아타 리버라고 그러는데, 이쪽 강하고, 아, 썰.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기서는. 아, 정말 여기는 큰 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레스토랑 같은데, 뭘 오픈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오,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녹색으로 다 바뀔 텐데, 그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녹색 안에 들어와 있겠죠. 모든 게 다 녹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유유히 흘러가는 강입니다. 여기 엄청 큰 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릅니다. 여기 서스케헤나. 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도 이 강 이름을 외우기가 영 힘들어요. 서스케헤나 강입니다. 아, 몇 번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한번 들려보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피싱 퍼밋이 있어야 되네요.
여기서 내리는 아. 아, 이렇게 경거문들이 있고, 지금 아침 일찍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여기 아주 그 강물이 하이. 여기서 하와이요. 여기서 How many fish take? Not today, not yet. Not yet. Friday, good. Yeah. I got 13 on Friday up there, and my buddy got 9. Uh-huh. But the water was lower. It came up in the last 2 days and got real muddy and muddy and dirty. Oh, yeah. Once it clear up, it'll be good again. Yeah. Why the water is dirty? Because from rain a couple days ago. Yeah. So there was more rain upstate by like New York. Mm-hmm. Where this comes out of, mm-hmm. so more water running into the river, it comes up. Mm-hmm. It just takes a couple days to get down here. So in a couple more days, all this will run through and it'll be back to being clear again. You'll be clear. Yep. Okay. Yep. Hi. Ah, 엄청 큽니다. What is called this river? That part of the river, that's called the Susquehanna River. Yeah. And then this river is called the Juniata River. Juniata, yep. Over there? This is Juniata coming out of here. Yeah. And this is the Susquehanna. Susquehanna. So this is where those two rivers meet. Just combined together. Yep. And then now, then there's just one river after that, Susquehanna. After this part right here, it's all the Susquehanna. Oh, Susquehanna, okay. 드디어 이 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 강이 두 개가 주니엘이라 그 강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서스케나 강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쪽으로 가면 엄청 커집니다. 이 사람들 강이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 지금 좀 고기 잡기가 고기를 잡는 게 힘드나 봐요. Okay, good luck. Good luck.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강가에 낚시해 가면서. 대충 해도 얘네들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 뭐 앞뒤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거 어려운 거라고. 대충 알아들으면 되죠. 그 100%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쟤네들 설명 엄청 오래 하잖아요. 어우 좀 춥네요. 날씨가 차가워요. 바람이 다리 밑에 진짜 아름다운 아름다운 강입니다. 멋지죠? 오 나무 보세요. 아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입니다. 예. 오, 여기 나무도 엄청 커요. 아, 이건 뭐 수백 년 됐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이 올라가죠, 하늘로.
또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 소나무 보면은 미국에도 소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소나무들이 아주 이렇게 깊게 올라갑니다. 볼게요. 엄청 큽니다, 나무들이. 끝이 없이 올라가죠? 50m는 될 것 같아요. 정말 넓은, 높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공원입니다. 낚시도 하고. 예. 파릇파릇하게 지금 이쪽에 지금 봄의 색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봄입니다. 봄에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야는 봄이 오고 있는 지금 펜실베니아입니다. 자, 13.66입니다. 트럭이 딱 컨테이너 지나가는 그 높입니다. 컨테이너가 아니 트레일러가 13.6이에요. 여기는 그래 트레일러 지나갈 수 있다는 건데 아주 올드한 다리입니다. 꽤 긴 다리네요. 여기서 보면은 강가에 이제 캠핑 사이트들이 여기가 이제 캠핑들이 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물이 지금 깨끗해요. 근데 지금 비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눈 녹은 물들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일시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좀 진흙 그 흙탕물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엊그제 지나갈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많이 뉴욕 그쪽에서 뉴욕주 쪽에서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그리고 날씨 따뜻해 가지고 흙탕물들이 눈이 녹아서 많이 내려오고요. 멋진 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 이제 이런 데 와서 공원들이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항상 얘네들은 물가에 이런 공원들이나 캠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집들도 좋은 집들도 이렇게 물가에다 많이 지어요. 아주 멋지게 좀 이렇게 캠핑할 수 있게 다 시설들이 다 돼 있네요. 뭐 돈을 받고 저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데는 다
공짜예요, 공짜. 한국에는 좋은 자리 다 갖다 자리 펴놓으면 다 돈 되잖아, 여름에. 아, 이걸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게 다 녹색으로 바뀌면은 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집도 있고, 아, 이런 데는 정말 아, 멋진 집들이죠. 여기 다리가 지금 13.6이에요. 트레일러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아, 여기는 그 뭐야, 나이온 클럽에서만 저희들이 그걸 프라이빗, 어, 여기 개인 그 나이온 클럽에서만 운영하는 건가 봐요. 그, 자, 그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옆으로 아주 크게 여기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써 있죠. 에, 역시나 어쩐지 좀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더라 했어요. 에, 여름 되면 이걸 열어주나 봐요. 지사한 놈들. 아, 같이 좀 놀지. 여기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멤버십 멤버십 파크였습니다. 이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잘 안 걸어다닙니다. 다 차 타고 다니지. 다리가 아주 클래식하죠? 얘네들 다리 보세요. 한쪽밖에 다니는 길이 인도가 한쪽밖에 없어요. 여기 이쪽 길밖에. 이제 제가 이 여기를 따라서 이 강 옆을 따라서 이제 쭉 갈 겁니다. 가면서 가다 보면은 강 또 어 중간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아주 귀여운 자유의 여신상의 딸이 거기 서 있어요. 조그만하게. 펜실베니아 서스케헤나 강 근처에서 아름다운 강에 강을 봤습니다. 날씨가 좀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 이제 내려가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펜실베니아의 아름다운 강, 서스케헤나, 스케헤나, 얘네들 발음이 스케헤나 했는데
쾌가 잘 안 들린 것 같았어요. 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쾌 발음에 헤 액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쪽으로 가면 또 헬리팩스라고 있어요. 헬리팩스. 노바스코샤의 그 주도 그 헬리팩스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 집을 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커미션 없이 산대요, 집을.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하겠다, 이거지, 뭐. 바람이 좀 차네. 잽싸게 이제 뛰어가야 됩니다. 제가 차가 안 올 때 차가 안 올 때 시속 50km로 뛰어가야 돼. 아주 올드하지, 올드해 집들이. 사람이 안 가는 거 같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이런 데서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마사지 샵이네요. 아, 대나무도 있어요. 너무 습히네요. 다시 우리의 트럭스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서스케 헤나를 봤습니다. 다시 트럭스탑으로 왔고요. 자, 이렇게 조그마한 차에서 엄청나게 지금 큰 트레일러를 끌고 갑니다. 이 작은 차가. 와, 3500이네 램. 슬슬 이제 갈 준비를 해야죠. 또 고프로 동영상 중지.